자, 이제부터 할 거는요, 완료랑 수동, 그리고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해볼 거야. 완료, 수동, 관용적 표현. 완료라는 거는 현재 완료로 쓴다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ing, have pp의 ing 형태가 쓰일 거고, have pp의 수동형의 형태가 쓰일 거야. 그럼 여기서 형태부터 한번 잡고 갈게. 기본적으로 have pp가 완료인 거 알지? 완료의 수동은 have been pp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거를 ing로 바꾸면 당연히 have been pp가 될 거야. 그치? have been pp가 될 거야. 그럼 수동은 마찬가지로 having been pp가 되지. 자, 능동으로 다시 가볼게. 능동으로는 ing를 적은 게 능동이지. 수동은 pp를 적지. 맞죠? 여기서 pp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원래 수동은 been pp예요. been pp. 그러니까 분사는 원래 모두 다 ing였어. 분사는 동명사랑 똑같이 동사에 그냥 ing를 붙인 거야. 수동의 형태는 뭐야? be plus pp지. 그러니까 being pp였단 말이야. being pp였단 말이야. 근데 being이 왜 생략됐냐면 봐봐. 그러니까 being seen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일 때잖아. 멀리서 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멀리서 보일 때 너는 진짜 잘생겨 보여. 이렇게 할수 있잖아. You look handsome 이렇게 볼수 있잖아. 자, being seen이죠. 그럼 being seen 그죠?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being을 생략하는 거예요. 뭐라니? 뭔 개소리니 이게? 아무튼 이래서 being을 생략한 거예요. 뻔히 아니까 얘네 입장에서 굳이 빙빙빙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굳이 빙빙빙을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g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pp가 남는 거예요. 근데 have pp를 써버리면요, have pp는 뭐가 되냐면 주어 동사 나올 때이 동사의 기준보다 이전을 말해요. 이 동작을 얘기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을 말해서 having pp를 적어요. 근데 이 동작보다 이전인데 수동이에요를 표현하고 싶을 때 having been pp를 적게 되지. 그래서 having을 생략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having pp는 완료 분사 구문은 동사보다 옛날에 한 거예요라는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having pp는 능동이고 having been pp는 수동을 표현하죠. 자, 기준 동사보다 옛날에 한 거예요를 보여주면서요. 되셨어요? 그래서 7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넣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72. Having been jobless for 6 months, he could not pay the bills. Having been jobless for 6 months, 6개월간 직업이 없었죠. 그는요, could not pay the bill. Pay the bill. Bill은요, 영수증이거든요. 이 영수증. 그러니까 이 가격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지. 자, could not이 기준 동사가 되지.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과거보다 전에 이미 직업이 없었죠. 몇 개월 동안?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 걔는 고지서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가 됩니다. 자, 기준보다 이전이죠. 74번으로 갈게요. 건너뛰어서. 74. Having drunk 3 cups of coffee, she cannot sleep. 자, she cannot sleep. 이게 기준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왜요? Having drunk. 마셨거든요. 3 cups of coffee. 세 잔의 커피를요. 언제 먹었어요? 지금보다 이전에 먹었다고요. Having pp는 시제를 보여줍니다. 기준인 현재보다 전에 먹었어요. 기준인 현재보다, 아, sorry. 과거보다
전부터 직업이 없었어요를 보여줍니다. 이게 having PP가 되는 거예요. 자, 75번 갈게요. F-75. Having received their final medical check, the astronauts boarded their spacecraft. 자, astronauts는요, board it, 탑승했습니다. 과거죠. 그들의 spacecraft, 우주선을 탑승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Having received, 받았죠. 그들의 final medical check, 마지막 그 건강검진을 받았죠. 의료 검사를 받았죠. 그 후에야 탑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having received, 받은 건 언제예요? 탑승하기 전이죠. 기준보다 이전을 나타내죠. Having received, having PP,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명사 나오죠. 되셨죠? 76번 갈게요. 76. The teacher, not having heard the chimes, kept on teaching. 자, 선생은요, kept on teaching,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Having heard the chime, chime bell, 그 벨소리를 듣지 not, 않았죠. 언제? 과거에 계속 수업하기 전에 이미 종은 울렸는데, 차임을 듣지 않았죠. 어때요? 짜증이 너무 안 나죠? 그런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요, 그죠? 맨날 그래서 날 그렇게 보는구나. 아, 그렇구나. 난 종치면 끝내요. 왜안 끝내냐고요? 니네 방에 종이 안 울리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끝내요. 나 이거 제일 싫어했어요. Having heard,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어요? 수업을 계속하기 이전에 들었죠. 그래서 having PP입니다. 되셨죠? 차임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게 having PP입니다. 자, 그러면 73번에 수동으로 가볼게요. 이거 그냥 left alone, 홀로 남겨졌죠. 누가요? 그 여자가요. 남겨졌죠? PP죠?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사 있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울기 시작했죠. 왜요?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77번 갈게요. I'm 77. Translated into English, this poem would lose its beauty. 자, translated. 번역이 됐죠? 뭐로요? 영어로요. 이 시는 would lose, 잃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요. 자, 시는 그의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왜요? 영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이죠. 되셨어요? 시가 직접 번역이 되죠? 네, 수동 맞고요. 뒤에 명사 없죠? 네, 수동 맞죠. 자, 78번 갑니다. 78. Seen from a distance, the great stone looked like a human 자, face. from a distance, 일정 거리로부터 보여질 때, the great stone, 그 크다란 돌은요, looked like a human face, 인간 얼굴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돌은요, 멀리서 보여질 때 인간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원문장은요, 이게 빙이에요, 빙. 빙 생략된 거예요. 빙신, 이거잖아요.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잘라갖고 신고하지 마요. 빙신.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빙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여질 때, Great Stone은요, looked like a human face. 인간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빙신. 이상하죠? 그래서 ing가 생략됩니다. 그러니, pp로만 쓸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79번 갈게요. 579. Some books read carelessly will do more harm than good. Some books, 몇몇 책들이요. Read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혀요. Will do more harm, 더 많은 해로움을 끼칩니다요. Do harm은 해를 끼치다. Do good은 뭐 좋은 것들을 선을 끼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보다 해를 끼칩니다. 590번 갈게요. 590번이에요? 이거 왜 90번이죠? 580. Other things being equal, I prefer this one. 아, 이거 뒤에 거랑 섞었어요. 이 other things being equal 이거요. 여기 나오거든요. 일로 바로 갈게요. 갈게요. 갈까요? 갔다 갈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갔다 갈게요. 자, other things being equal. 이제부터 뭐냐면요. ing 앞에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when other things
아이고, 다른 것들이 같아요. 그러면요, I prefer this one. 난 이 하나를 선택하겠어요. 이거거든요. 분사가 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주어가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럼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럴 때 동사를 뭐로 바꿔요? 일단 ing로 바꿔야죠.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being 써요. 이럴 때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other things being equal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고민하지 마요. 다른 거가 같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오케이? 다른 게 같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끝! 고민하지 마요.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것들이 같을 때 나는 다른 것들이 같다면 이걸 선호합니다. 이걸 선택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파트부터는 주어가 생략이 안 되는 거. 왜요? 달라서요. 이런 좀 특이한 구문들을 볼 거고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거. 왜요? 그냥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하면 장점이 뭘까요? 조양이 이원으로 동동주를 연속해서 마실 때 이딴 걸 안 써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굳이 내가 막 앞뒤 문장을 맞춰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파티는 일단 제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바로 스킵하고 벌써 넘어갔니? 벌써 껐어? 그러지 마시고 좀 보세요. 자, 81번 가볼게요. When speaking English, he often makes grammatical mistakes. So when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합니다. 그때 그는 자주 makes grammatical mistake, 문법적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말하는 게 어디예요? 자, when 생략해도 돼요. 왜요? 걔가 말하는 거니까요. 됐죠? 이해돼요? 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When 부사절이라고 할 때 여기 대명사 주어 he랑 뭐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when은 진행으로 잘 안 써요. 알겠죠? 진행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분사 구문이구나 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십니다. 82번 갈게요. 82. The sun having risen. 자,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뜹니다. We put out the light. 우리는 전등을 껐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요. having pp 나왔네요. having pp 언제 쓴다고요? 기준 동사보다 이전에요. 그건 뭔 말이에요? 아, 그러면 무슨 말이 있죠? 그건 뭔 말이에요? 아, 완전 사투리 같네. 자, 태양이 그 전에 떴죠. 올랐죠. 우리는 불을 껐죠. 오케이? The sun having risen. 태양이 떴죠. 우리는 불을 껐죠. 되셨어요? We put out the light. 우리는 불을 껐습니다. 왜요? 해가 떴기 때문이죠. 뭐 전에요? put. 과거 동사 이전에요. 83번 갑니다. 83. All things considered, it's the wrong time to start a new enterprise. 자, 모든 것들이 considered. 고려해요, 고려돼요. 고려되겠죠? 여기 원래 빙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고려될 때, it's the wrong time. 잘못된 시간입니다. 뭐 하기에? To start a new enterprise.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잘못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모든 것들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됐을 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안 좋은 시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빙까지 생략되는 PP입니다. 주어는 다르죠?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all things라는 주어를 써주는 겁니다. 해석은 편히 가시면 돼요. 자, 84번 갈게요. At 84. There being no vacant seat in the subway, we kept standing all the way. 급하게 나갔다 왔어요. 올 아 멈췄으면 되잖아. 씨. 아니 우리 꼬맹이가 그 자기 전에 나랑 보겠다고 자러 온 거야. 근데 문을 확 열고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가는 거야. 근데 쟤 다섯 살이거든. 나이는 여섯 살인데 12월생이어서. 이제 5살 되는데 오 이제 이런 인지 능력이 생겼구나. 이런 와
그러니까 5살이 되는 거니까 49개월 정도? 50개월 정도 되는 거거든. 와, 인간은 50개월이면은 4년이라는 긴 시간 아니야? 진짜 무식하구나. 진짜 늦게 배우는구나. 정말 손 많이 간다, 인간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들어와서 아! 하면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안녕 막 이런 거 했을 거라고. 야, 진짜 손 많이 간다, 인간은. 아니, 와서 아빠가 일하면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를 아는데 50개월이 걸린 거야. 아이는 진짜 부모의 엄청난 무한한 인내를 거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감싸져서 크는 거구나. 그러니 엄마 아빠한테 너무 짜증내지 마. 진짜 니들 지금 뭐 니네 힘으로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엄청난 인내로 니들을 이만큼 키웠구나를 나도 애 낳아보니까 알겠다. 엄마 아빠한테 사죄해야겠구나. 나도 애여서 집에선 마흔 넘어도 애는 애다 부모한텐. 대체 미안해요. 그래서 약간 비웠어요. 자, there being no vacancy in the survey. 자, there being이요. There is a 이거예요. 자, vacancy 명사죠? 자, we kept standing. 과거네요. 그러면 there was네요. 그죠? As there was no vacancy in the survey. 지하철역에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we kept standing. 우리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All the way, 모든 가는 길 내내. 자, as there been no vacancy. 주어가 vacancy이 되고요. 주어가 we잖아요.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vacancy를 없앨 수가 없어요. 동사를 분사구로 만들 거면 억지로 굳이 was를 또 being으로 만들어요, 또. 접속사 빼고요. 그러니까 there was no, as there was no vacant seat가요. There being no vacant seat이라는 외교처럼 나오는 거죠. 고민하지 마요. 그냥 being은 비동사예요. There being 있다. There being no 없다. There is no, there was no 없다. 빈자리 없어.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그래서 뭐 했어? 가는 길 내내 서 있었어. 되셨죠? We kept ing. 오케이? 85번 가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라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인생 포기 안 하면 웬만한 거다 먹는다 니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다 먹어라. 재밌잖아. 85번. 힘내세요. 585. Christopher Columbus was sure that by sailing west, he could reach India and China, the world being round.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was sure, 확신했습니다. that 이하를요. By sailing west, 서쪽으로 돌므로써. 얘는 서쪽으로 돌았네요. 난 머리가 돌았는데요. He could reach India and China. 그는 인디아랑 차이나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The world is round. 지구는 둥그니까. 이거 알죠?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아니요, 바다에 빠져 뒤져요. 알겠죠? 걸어가다 뒤지는 거예요.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요. The round is beautiful. 여기 as가 생략된 거죠. 기본적으로 분사, 조양이 이원으로 동동주를 연속해서 마실 때, 아직까지 못 외웠어? 자, 조양이 조건 양보 이원으로 이원인 동동주를 동시동작 연속 상황 때. 동동주는 어딨어요? 죽을래? 씨. 자, as. 아, 이것도 안 웃겨요? 안 웃겨요? 미안하다. 이미 다 껐냐? 여기까지 다안 보냐? 웬만하면 다 분사구문은 접속사 as 생략했다고 넣으시면 돼요. as가 웬만할 때다 있어서 as 넣으면 다 맞아요. 알겠죠? 자, because입니다. 세상이 둥글기 때문에요. 되셨죠?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 써줬고요. 비동사는 ing로 바꿨습니다. 586번 가보겠습니다. 힘내세요. 86. Though knowing the difficulty, they undertook the work. Though knowing the difficulty, 어려움을 알았지만, 비록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undertook the work,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떠맡았습니다. Knowing, 알았어요. 누가요? 그들이요. 뭘요? 어려움을요.
근데 although 도 넣어줬죠. 얼마나 편해요. 어려움을 알았어요. 그들은 그 일을 착수했어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어려 역경이 닥칠 걸 알았지만 멋지게 시작했다고요. 자, 87번 가보겠습니다. 87. Once seen, the last scene of the movie can never be forgotten. Once seen, 일단 보여지면요. 일단 being seen, 보여지면요. The last scene of the movie,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네가 보게 되면 이게 좀더잘 어울리죠? Once는 그냥 접속사 써줬어요. 써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being seen 있는 것보다 의미상 전달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88번 갈게요. 588. When written in Chinese, the wor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s. One represents danger and the other represents opportunity. 자, 중국어로 when written 쓰여질 때, 중국어로 쓰여질 때 when it is가 생략된 걸로 보셔도 돼요. When it is가 생략된 걸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 생략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it is에서 it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is를 빙으로 바꿨는데 빙은 생략 가능한 거니까 written in Chinese 중국말로 쓰여질 때그 단어 crisis는 be composed of 구성됩니다. 두 문자로요. 하나는 danger를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되셨죠? 자, one 하나, the other는 또 다른 하나고요. Be composed of는요, consist of로요. 여기 단수 동사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consist of로 바꾸셔도 됩니다. 89번 갈게요. 89. The fortune teller murmured something with her eyes closed. 자, fortune tellers, fortune이 운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점장이는 murmured,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를요. With his eyes closed. 미쳤죠? With his eyes죠? 자, 부대 상황 분사 구문입니다. With 명사, 형용사.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가 되는데요. 이때 형용사가 ing가 와도 되고 pp가 와도 돼요. 이럴 때 당연히 얘가 직접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죠. 오케이? 뒤에 명사 있으면 ing, 명사 없으면 pp입니다. 봐. 눈이 스스로 감아요, 감겨요? 감겨요. 내가 close my eyes. 내 눈을 감아요. 내가 내 눈을 감아요. 근데 눈은 스스로 감기도 하죠. 그죠? 근데 안 감으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면 안 감겨질 수 있, 감기네요. 자. 팔짱 한번 껴볼래요? 왜요? 팔짱? 왜? 팔짱? 꼈죠? 뭘 생각하는 거야? 나눈 높아. 어두 남자끼리 껴도 되지. 팔짱을 이렇게. 됐죠? 갑자기 팔짱 한번 껴볼래요? 하자마자 딱 멈추고, 엄마, 저 새끼가 팔짱 끼지? 이러지 마요. 아동학대랑 아동성희롱은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아, 신고하지 마요. 니네한테 포상금은 없어요. 알겠죠? 아, 그냥 나 지읒대라고? 그래서 신고하는 거야? 오, 나잘 되라고? 오, 왜요? 지읒대라고? 뭘 생각하는 거야? 가볼게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내가 I close my eyes. 팔짱 끼는 거. I fold my ar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my arms folded가 돼요. With my eyes closed가 되고요. 중요한 건 뒤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PP요. 명사가 뭐뭐 한 채로. With 전치사, 명사, 형용사. 부대 상황이라 그래요. 몰라요. 부대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자, 91번 갈게요. I'm 91. I can't feel relaxed with you watching me like that. So, I can't feel relaxed. 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네가 나를 보죠. Like that. 그처럼 나를 보는 한 나는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I can't feel
feel relaxed. 나는 휴식이 취해지지 않아요. 네가 날 그따구로 보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보는 채로는 보는 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you 여기서 주어 아니고요. 목적어예요. 미래가 전치사니까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능동이죠. 뒤에 명사 있죠. 그러니까 ing요. 592번 가보겠습니다. 자, history 역사는 goes on 계속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with 옛날 아이디어가 giving ways 길을 주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들한테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꿔요? 원지로 바꾸죠. 복수 명사. 원과 이세 차이 구분하세요. 원은요, 하나죠. 새로운 하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부셨어요.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울죠? 그때 내가 얘기하죠. 야, 새거 하나 사줄게. 멋지죠? 새거 하나 사줄게. 새거 하나 사줄게가 원이에요. 같은 종류의 하나를 사달라고요. 왜요? 최신 핸드폰으로 사주길 바래요? 도둑놈 아니야? 씨. 자, 새거 하나 사줄게. 아, 도둑놈 아니에요? 이거 욕일 수 있네요. 미안해요. 취소할게요. 도둑분 아니세요? 자, 원. 새로운 하나가 원이에요. 새거 하나가 원이라고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리고 주웠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여줘요. 예잖아, 예. 감정이입하지 마. 스카치 잘 어울려요? 뭐 하는 거야? 던지고 울길래. 야, 스카치 테이프 붙이자고. 됐지? 야, 내가 만든 예문이지만 너무 찌질하게 잘 어울리지, 그지? 괜찮아요. 난 니들만 즐거우면 돼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 뭐라고요? 니들 점수요? 뭔 짓을 다할수 있어요? 점수만 나오면요? 알겠죠, 고객님들? 자. 던졌어요, 부셨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찍찍 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네 핸드폰 바로 그거죠. 그게 it이요. 그래서 원은 같은 종류가 되고요. it은 꼭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우린 다 남자니까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울어요. 괜찮아. 여자가 걔밖에 없어? 하나 만나면 되지? 이럴 때가 원이요. 새로운 한 사람이죠. 원이요. 다음날 걔 표정이 너무 좋아요. 왜 무슨 일이야? 나 남자친구 생겼어. 아,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 새로운 하나를 만났어? 이때가 원이죠. 아니요. 걔 다시 만나.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그 걔가 다시 만나는 걔가 이시죠. 이땐 힘이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어요. 아, 허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어요. 이시죠. 이. 그걸 또 만나? 이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꼭 바로 그게 이시고요. 새로운 하나가 원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new 원즈가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에게 길을 내어주는 거죠. 자, 93번 가볼게요. 93. He came in with his boots covered in mud. 그는 왔습니다. With his boots covered in mud. 그의 부츠가 덮인 채로, 뭐로요? in mud, 진흙으로. 진흙으로 그의 부츠가 덮인 채로 왔습니다. He came in. 그는 들어왔습니다. With his boots. 명사 PP죠. 부츠는 진흙으로 덮여야죠. 뒤에 명사 없죠? 오케이? 자, 이게 593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관용 표현해 볼게요. 방송 사고 아니에요. 손가락이 살이 쪄갖고 MP3 버튼이 잘안 눌러져요. 90. Generally speaking, men are more competitive than women.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가 더 경쟁적입니다. 여자보다 더 경쟁합니다. 미안해요. 더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이란 말을 경제적 용어에서는 효용 가치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경쟁심이 더 많습니다로 볼게요. 594번. Ninety-four. Judging from her first novel, she will be a great writer. 자, judging from 판단하건대 그녀의 첫 번째 소설로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her first novel, she will be a great writer. 그녀는 멋진 작가가 될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책으로 판단하건대 그녀는 멋진 작가가 될 겁니다. I'm 95. He did poorly in his exams, considering how hard he had studied for them. 그는 그의 시험에서 폴리 거지같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처럼 했다는 거죠.
considering 고려해보죠. 얼마나 열심히 그가 had studied for them. 그것들을 위해 준비했는지 고려해봤을 때 시험을 거지같이 봤을 거야. considering 나면요. 고려해보면 그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건대 strictly 발음 이상해요. strictly 엄격히 말하자면 speaking 엄격히 말하자면 관용 표현입니다. 자, 생각보다 설명이 길었네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having been pp having been 능동입니다. having pp 능동입니다. having pp 능동입니다. having pp 능동입니다. 되셨어요? having pp를 왜 써요? 기준 동사보다 시제가 이전일 때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부터, 현재보다 이전, 과거에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과거보다 이전에 듣지 못한 거죠. 이게 제일 열받는 문장이죠. 그죠? having pp를 쓰는 건 기준보다 이전일 때입니다. 능동이면 having pp를 적어주시고 수동이면 having been p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pp입니다. left pp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pp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pp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자, that pp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되셨어요? 완료 분사구문과 분사구문 중에 being이 생략된 pp를 배웠습니다. 뒤에 좀 더 내려갈까요? 이번에는 ing 앞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요. 자, having pp 시제가 기준보다 전이죠. 능동입니다. 근데 이 앞에 주어까지 나왔네요. 자, pp 뒤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요. 주어가 나오는 경우요. 주어가 나오는 경우요. 되셨어요?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들. 얘는 그냥 편합니다. 접속사 생략하세요. 귀찮으면 하지 마요. 근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민 안 해도 되고. 되셨죠? 자, pp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어, 더 라스트 쓴 명사인데요. 안 죽여요. 콤마 있으니까. 문장 끝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나옵니다. pp입니다. 뒤에 명사 없죠. 자, 나머지는 with 명사, 형용사.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부대 상황입니다. 되셨어요?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명사가 직접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입니다. 이렇게 ing, pp 보셔도 되고 ing 뒤에는 명사 있고 pp 뒤에는 명사 없는 걸로 봐주세요. 자, 어퍼 풀어볼게요. 자, 165번. 이게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요. pursuing은 ing고요. pursue 뒤는 pp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쭉 나오면 그냥 by the authorities가 있으니까 pursued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전치사니까 적으시면 돼요. 근데 pursued by까지 묶어버리니까 아예 명사가 똥하고 남아버렸죠. 이러면 어떻게 풀어요? 해석하셔야죠. 해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고 pursued by요. 이렇게 갈게요. 하지 마요. 해석. 이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조금 더 레벨 높여서 문제를 하려고 어법 수준을 그 당시 높였던 거예요. 그 당시 높였던 거서 졸려요. 거여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우리 레벨에서는 이걸 굳이 애써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만큼만 따라와도 훌륭해요. 그 다음 allowing, allowed는 뒤에 명사 있고 to부 정사 있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오형식이요. 어? 근데 여기서 잠깐 allowed는요. 능동의 과거 동사가 있죠. 능동의 과거 동사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장의 동사 수는 1 플러스 연결어로 푸시는 거예요. 그냥 ing pp로 했을 때 ing 능동 이게 제일 기본. 이제 이게 익혀졌으면
INGPP로 풀었으면 allowing이 맞는데 allowed가 과거 동사 있잖아. 어떻게? provided 동사죠. 그리고 자, 마침표 나올 때까지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연결어가 있어요, 없어요? He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with 전치사 명사 가로 치고요. 그 다음 him to allow him to 부정사. and 없죠? 그러니까 능동에 ing 적으시면 되죠.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연결어가 없으니까요. 동사 수는 1, provided. 1은 1. 됐죠? 자, C번 갑니다. gave랑 was given 있죠? gave는 과거 동사 능동. was given은 be plus pp죠. 뒤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능동인가요? 아니요. was given은 수동이 되죠. was given은 뒤에 명사가 있어도 pp로 쓸수 있는 사형식의 예외죠. 이런 거뭐 있어요? asked랑 told 있죠. 자, freedom 명사, he 명사, needed 동사. 그가 필요한 자유를 받는 거죠. 그가 필요한 자유를 받았죠. 줘요? 누가 줘요? 보답으로 B는요, 줬어요. 그가 자유를 줬어요? 아니죠. B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was 기분이 답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